네, 안녕하세요. 저는 2030 세대 공감에 계속 출연하고 있는 박성근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속 인사드리고 있는 2030 세대 공감에 출연하고 있는 1급 응급 구조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박동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소식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준석 당대표의 여가부 폐지, 그리고 통일부 폐지, 그게 가장 핫 이슈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쵸. 언론 보도도 되게 많이 쏟아지고. 여성가족부가 혹시 언제 생겼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식으로 생긴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원래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생겼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개편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뭐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왔는데 여성가족부가 특징이 다른 부처랑 업무가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죠. 뭐 예를 들어서 교육부나 네.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이제 겹치는 게 많은데, 혹시 여성가족부 고유의 권한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이두 가지 아닐까 네, 싶습니다.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가정폭력을 네. 당한 여성들을 상담하고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또 보호하고, 또 집단 치료를 지원하고 성교육 같은 것들, 그리고 또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또 사회로 다시 제대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서포트를 하는 기관인데, 특징이 굉장히 다른 부처랑 연관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역할도 굉장히 많은데 한편으로는 이슈도 많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직이죠. 여가부 폐지를 특히 주장하시는 분들이 여성부, 그 여성 가족부니까 여성의 역할들은 하는 게 없고 그 가족 역할 빼면 시체니까 그냥 여성부를 없애버리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맞는 거죠. 그렇죠. 혹시 그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서 네. 여론조사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론조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폐지 찬성과 반대 중에? 저는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에 보면은 폐지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맞추셨는데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게 48.6%고 폐지하지 말고 유지해야 된다가 39.8%. 사실 약한10% 조금 안 되는 정도 차이지만 어쨌든 찬성이 폐지하자는 의견에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은 거죠. 혹시 동현 씨 주변에는 좀 어때요? 제 주변에도 폐지하자는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금 와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제는 오히려 남자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인권 증진이라는 이제 목표는 사라졌으니까, 차라리 성평등에 대한, 양성평등에 대한 게 아니면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 이제 뭐 의견들이 있겠지만 남성과 여성의 의견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네. 남성들 같은 경우는 여가부 폐지가 적절하다라고 답한 비율이 59.1%, 여성은 38.3%였어요. 근데 반대로 여가부 폐지가 무슨 소리냐,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여성은 47.7%, 남성은 31.8%. 아무래도 이제 성별이 남성일 네. 경우에는 폐지, 여성일 경우에는 유지가 좀더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과거에 비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아진 거죠. 이런 게 여가부의 활동들이랑 연관이 좀 있다고 보세요. 사실 동떨어진 여성 정책들이 좀 많았었기도 하고, 일단 셧다운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네요. 게임 셧다운제. 맞아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거였죠?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즉 강제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 또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청소년들 보호한다고 10시 이후인가에 청소년들 접속을 막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성가족부 꼭 이게 여성 정책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여성가족부다 보니까 네. 청소년 관련된 정책으로 밀어붙였던 건데 그게 이제 게임업계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야, 저거 너무 권위적으로 네. 압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반감을 좀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죠. 다른 의견은 우리나라가 e스포츠 강국인데 e스포츠의 꿈만화부들을 짓밟았다는 의견도 있었죠. 그렇죠.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전병헌 민정수석이 게임의 대통령은 게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바로 전병헌 정무수석입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삼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달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됐는데요. 10대, 20대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인기가 대단히 높습니다. 게임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분이 네. 이제 아웃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셧다운제의 흐름이 여전히 이렇게 공고해졌죠. 네. 네. 그것도 있었고 사실 이렇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의견이 높아진 데에는 꾸준한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네. 박근혜 정부 때 그 위안부 합의 기억하시죠? 네. 네. 그때 여성가족부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정부가 이런 합의를 했으니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이 좀 풀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사실 반발을 굉장히 크게 샀거든요. 약자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 편에 서서 어떤 면에서는 일본 쪽 의견에 서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국민들도. 그것도 있었고 또 강남역 살인 사건. 아, 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때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젠더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뭔가 좀 젠더 갈등을 더 부추기는 듯한 네. 그런 발언이나 행보들도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반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또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을 이제 뭐 제작 안내서를 만드는데 뭐 성적 대상화라고 해서 조금만 뭔가 이렇게 여성 관련된 노출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바로 그냥 칼같이 자르려고 하고 그쵸. 최근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에서는 이제 방송사나 이제 프로그램 제작사 이제 제작자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제작이 되었고요. 예. 그 주 내용은 이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에서 이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대언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예. 그 방송 기획 제작 과정에서 이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사실 좀 일반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반감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가부가 주최하는 어떤 성평등 교육에서도 실제로 남자 혐오에 대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런 것 때문에 반감이 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가깝게는 윤지호 씨 사건 네. 관련해서도 막 지원금을 줬는데 사실은 뭐 윤지호 씨가 그 의혹 제기가 정당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났잖아요. 네. 근데도 정부의 돈 그게 우리 세금이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이렇게까지 폐지 여론이 높아진 데는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얘기하신 부분이 사실 여성 정책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우리 세대가 얼마나 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 젠더 갈등이 얼마나 심화되어 있는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셨겠지만 100분 토론이 진행됐잖아요. 여성부 존폐냐 네. 존폐를 두고서. 여성가족부 같은 것들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다. 여가부 폐지 공약은 양성 평등 폐지 공약입니다. 굉장히 입장이 좀 첨예하게 갈렸죠. 그렇죠. 네. 장혜영 의원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선옥 작가도 나오셨고 하태경 의원도 나오시고 결국 거기서 쟁점이 그거더라고요. 임시적인 기구인 건 맞는데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임시적인 기구를 얼마나 유지해야 되느냐를 두고서 갈등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시적인 역할이 맞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이걸 보정해 나갈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폐지론을 들고 나왔을 때 아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를 해야 되나 이게 분명히 필요한 역할인데 이걸 좀 더 자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정해 나가는 역할이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준석 당대표가 이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인데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아 이준석 당대표가 이대남들의 표를 얻으려고 네. 진짜 노력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이렇게 하다가는 여자들 표 완전히 날아갈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반페미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이슈를 봤을 때 여가부 폐지 이슈를 봤을 때 20대 남자들 입장에서는 와 시원하다 통쾌하다 우리 마음을 잘 읽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20대 여성들 입장에서는 심지어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원래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없어지는 거는 싫어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공당이 그걸 추진한다라고 하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여성 입장에서도 반감이 들 수 있는 거죠. 전 이준석 당대표가 폐지론을 딱 들고 나왔을 때 드는 생각은 아 이걸로 인해서 젠더 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겠구나. 양극단이 더 나눠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든 생각은 무언가를 극단적인 정치를 하면 결국 극단적인 걸 더 심화시키는 게 마련인데 혐오를 위한 정치는 또 혐오를 심화시키듯이 이준석 당대표로 인해서 아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젠더 갈등들이 더 심화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걸 노리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젠더 이슈로 갈등이 계속 지속될 때 결국에는 남성과 여성 각 집단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갈등의 와중에 자기 지지층의 어떤 충성도를 이끌어내는 그런 전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존재 자체가 여성 그리고 가족이라는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때는 이게 보건복지가족부로 편입이 돼서 여성 정책만 원트랙으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에 이 가족부의 역할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별이 존재했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여성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존재해야 되니까 네. 그 구성원 입장에서는 존재해야 되니까 그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네. 무리수를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 정책에 있어서. 왜냐하면 뭔가 여성 정책을 계속 내지 않으면 저 기관은 일 안 하네? 없어져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 안에. 그래서 계속 무리수를 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말을 빌리고 싶어요. 이제 남자들이 역차별 받는 것도 맞지만 아직도 여자들이 차별받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성가족부를 넘어서 어떤 양성평등 가족부나 이런 식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사실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여성부가 분명 바뀌긴 해야 돼요. 네. 바뀌긴 해야 되지만 아예 없애는 것이 능사냐라는 데는 저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필수로 남겨둬야 되는 부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보건복지부나 뭐 안전행정부랑 겹치는 업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 그리고 소수자를 챙기는 그런 정부 부처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성부 폐지 논란 관련해서 제 경험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녔던 연세대학교에 총여학생회가 있었어요. 사실 많은 대학교에서 총여학생회가 없어진 지 오래인데 저희는 2019년 뭐 그쯤까지 총여학생회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늦게까지 있었네요. 엄청 늦게까지 있었죠. 근데 뭐 그 전까지는 뭐 총여학생회 없애야 되지 않냐라는 일부 학우들의 목소리가 있긴 했지만 네. 그냥 그게 막 행동으로 표출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총여학생회가 한 번은 은하선 씨 아세요? 아, 예. 네. 잘 알죠. 은하선 씨를 초청하는 뭐 강연 같은 거를 마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 더 분에 차갖고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학우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남자 학우뿐만 아니라 여학우들 역시도 유지보다는 폐지에 더 많은 표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폐지가 됐어요. 한때 그 이슈가 핫했었죠. 총 여학생을 있는데 왜 총 남학생에는 없냐. 그렇죠. 그런 총여학생의 폐지와 이번에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이 조금 저는 기시감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관을 무조건 뭐 유지한다 없앤다 이런 차원보다는 이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만약에 바뀌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없애야 한다라고 던지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20대 남자들의 표를 좀 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이거 아마추어틱하고 여자들의 표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그 너무 극단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폭력적일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국민의힘 여성 지지율이 1%인가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물론 표본이 작기 때문에
더 많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런 이슈들이 20대 남자들의 찬성 그리고 지지를 이끌어낼 수는 있어도 여성들의 마음을 얻기는 어렵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수평적 차별은 거의 비슷한데 이 수직적 차별이 아직 심하다 그랬잖아요. 이 기득권층이 조금 더 양쪽의 젠더 갈등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 이준석 당대표가 그렇게 언급하는 걸 보고 아 역시 이준석 당대표도 사실 기득권층이 있는 분이잖아요. 한 야당의 대표니까 이분이 이렇게 젠더 갈등 유발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좀 더 챙기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정부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첫 번째로 없애야 될 게 여가부는 아니다. 우리가 여가부 폐지 갈등으로 우왕좌왕하다가 개혁의 동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조수진 의원이 문제의 원인이 제도가 여가부 자체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운용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 초반 열흘은 뭐 따릉이랑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이슈를 선점했잖아요. 네. 근데 점점 약간씩 독자 플레이, 개인 플레이를 하다 보면서 내부에서 조금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 바지 사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지 사장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아마 중진들은. 근데 네. 뭐 이준석은 본인이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네. 어쨌든 결국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도 또 정치권에 투표를 하는 이유도 이 사회가 과거보다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텐데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생기는 갈등은 어쩔 수 없지만 갈등을 위한 갈등은 사실 지양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분노가 더 큰 분노를 부른다는 말이 있듯이 갈등을 위한 정치는 더 갈등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한 좀 더 좋은 삶을 쟁취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양쪽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그 갈등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챙긴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 메커니즘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 폐지뿐만 아니라 통일부에 대해서도 들고 나왔죠. 통일부에 대해서는 아마 여성가족부보다는 조금 이슈가 덜 하긴 한데 네. 그래도 물밑에서는 통일부 저거 제 역할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상대적으로 통일부가 하는 정책들이 많이 조용하긴 했죠. 여성부에 비해서. 그렇죠. 원래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토통일원으로 세워졌는데 그러고 나서 뭐 노태우 정부 때 통일원 되고 그 이후에 쭉쭉쭉쭉 와서 지금의 통일부가 됐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결국 북한과의 모든 뭐 대화나 아니면은 뭐 협상이나 내지는 북한에서 탈출해서 우리나라로 온 새터민들을 네. 지원하고 관리하는 일인데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에 자 지금 네. 보시는 화면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진을 공개했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폭파 동영상입니다. 조금 전 조선중앙TV에 나간 화면입니다. 네. 개성에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로 거의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되다시피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서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굉장히 세게 탈북자들을 막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탈북한 인원들도 거의 한 달에 한 자릿수도 안 된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통일부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일반 시민으로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런 통일부 폐지론도 힘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습니다. 그 저도 통일부가 무슨 일을 했지 하고 쭉쭉 찾아보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남북회담의 총괄이라는 것도 있고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그리고 남북 간 출입관리 이건 개성공단 같은 걸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통일부 주관이었고 맞아요. 통일부라는 것 자체가
없앤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보면은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부처는 통일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저께죠. 대진연 대학생 진보연합에서 네. 이준석 대표한테 면담하러 간 거를 이제 열린공감 TV에서 취재를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 썸네일만 봤습니다. 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시나요? 그 항의 방문했을 때 왜 폐지를 주장하는지 면담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마치고 이준석 대표에게 1대1 면담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통일이나 아니면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20대로서 30대로서 젊은 층이 생각이 다양하겠지만 대진년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20대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계 자료를 한번 보면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만 공존할 수 있다면 그래도 통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통일이 필요 없느냐 라고 물었을 때 어디가 더 많았을 것 같으세요? 전 통일이 필요하다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통일이 필요 없다가 거의 50%에 육박했어요. 47.8%. 통일이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25%. 4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만큼 20대는 이제는 더 이상 북한과의 통일은 뭐 민족의 사명이라거나 우리 민족의 대의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대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산가족의 그런 아픔들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기 때문에 20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10대 그리고 20대 초반 때 연평도 사건, 천안함 폭침, 그리고 또 지뢰도발 사건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터졌잖아요. 그런 걸 보고 또 학습하다 보니까 아 북한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진짜 우리 발목을 잡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구나 라는 각인을 인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도 20대가 북한이나 내지는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이 있지만 불구하고 저는 나라가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네. 통일부 역할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헌법 3조에 보면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영토를 모두 다 포함하는 것으로 전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속 도서니까. 네. 그렇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나중에 통일을 대비했을 때도 통일에 대비한 정책들을 세우는 곳이 통일부고 무엇보다 이 통일부 부서는 아니지만 이북도서위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네, 이북도서위원회라는 그 이제 도마다 도지사를 두는 그런 임명직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런 의미에서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2030이 좀 더 통일 그리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대화하는 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인 부분은 뭐 대학생 진보연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진보단체들이 이런 통일 관련 활동을 하는 것도 다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는 뭐 왜 그런지 알겠다 싶지만 한편으로는 뭐 대진연에서 백조칭송위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뭐 백두가 설마 그 백두인가요? 예, 그 백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정책 행보 조사하는 연구대회 이런 것도 열고 하면서 아 이런 게 과연 20대나 뭐 내지는 기성세대한테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해보면 전 좀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뭐 북한을 미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체제나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정치 시스템이 왕조고 봉건적이라는 건 우리가 다 공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보가 굳건해야 또 그 굳건한 안보 위에서 평화 통일을 지향할 수 있다는 것도 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개인적으로 조금 듭니다.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는 세계가 전 세계적으로 평화적인 모델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 통일이 되진 않더라도 이 평화의 모델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또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피해들이 또 생기니까 우리나라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건 결국 주변국들과의 전쟁이 또 되니까요. 그렇죠. 한반도의 전쟁은 국지전일 뿐만 아니라 국제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더욱더 전쟁을 막아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통일부가 이런 평화 정책들을 조금 더 수립하고 평화 모델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뿐만 아니라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통일부가 할 일은 당장 통일을 이뤄내는 것만이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담당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서독도 예전에 내독 관계부라고 해서 그런 통일 담당하는 전문 기관이 있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당대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얘기하기가 쉽진 않은데 권영세 의원뿐만 아니라 뭐 조수진 의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건 좀 너무 나갔다라고 평가를 또 하더라고요. 저는 외교부에도 비춰보고 싶어요. 외교부가 우리나라 어떤 외국을 상대로 하는 정책들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통일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북한과 관련된 정책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폐지는 사실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닌가. 이것도 너무 또 극단적인 측면으로 가니까 또 폭력을 야기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진중권 씨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진중권 교수가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뻘짓을 하다가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통일부까지 끌어들여갖고 작은 정부 타령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사실 진중권 교수가 이준석 대표랑 그렇게 막 아주 뭐 사이가 나쁘진 않거든요. 굉장히 뭐 나름대로 진영은 다르지만 우호적인데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건 너무 아마추어틱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요. 또 익명의 수도권 초선 의원들도 이거 이러다가 선거에서 우리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준석 대표의 그런 발언들은 사실 이준석의 과거 발언으로 깔 수가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들었던 게 신재 의원과의 젠더 갈등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뭔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이런 여성 정책들은 조금 더 보완해 나가고 보정해 가야 되는 거지 무작정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여가부 폐지를 논의한다는 게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에 반하는 게 아닌가. 말 그대로 이준석 대표의 말처럼 저는 이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이제는 보정하고 조금 더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이걸 무조건 폐지를 한다? 그런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어쨌든 이슈 메이킹을 해야 되니까 여성부를 좀 개편해야 된다라고 하면 뉴스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성부 폐지 그리고 또 통일부 폐지까지 주창을 했던 건데 그게 너무 일이 커져버린 거죠. 네. 그리고 또 당내에서도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했고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엊그저께 그 송영길 대표랑 전국민 재난지원금 네, 그거 이제 합의를 했다가 당내로 돌아가서 완전히 엎어졌죠. 그걸 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힘이 없구나. 이분이 과연 어떻게 당대표에 당선됐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이분이 당대표로 당선이 됐잖아요. 정말 정치적인 혁신처럼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이분을 지지하는 분들도 없고 당대표인데 당론을 따라가지도 않고 당론을 정하지도 못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가 진짜 힘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었던 게 보수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전략적으로 밀어준 게 있었거든요. 아무리 뭐 30대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보수가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나면 내년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네. 기대를 가지고 이준석을 밀어줬는데 저는 그 기대가 최소한 2, 3개월 이상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당대표 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벌써 약간 흔들리는 걸 보고 아 정치판이라는 게 이게 진짜 쉽지 않구나.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뭐 본인 나름의 여러 가지 준비한 젠더 이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젠더가 있겠지만 이거를 본인 마음대로 추진하는 게 이제 결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본인의 방향성을 확실히 정해야 되는 때라고 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살아남으려면은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스탠스를 확실히 정하고 내부에서 어떤 말이 있더라도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힘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그리고 반 이준석파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준석 당대표가 좀 휘청휘청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그리고 보수 정당의 움직임을 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기보다는 조금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경계할 건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중국 대사랑 이렇게 만나면서 홍콩 이슈에 대해서 홍콩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걸로 알아요. 그리고 또 통일부 폐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북한 매체가 이준석을 깠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아이 뭐 이준석 뭐 자기 당내에서도 욕먹고 뭐 북한이나 중국에서도 욕먹고 뭐
아유 참 샌드백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꾸 뭔가 까이다 보면은 그것도 자산이 돼요. 맷집이 길러지죠. 그렇죠. 맷집이 길러지고 실제로 사실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북한이 이준석을 까? 야 이준석은 진짜 저쪽 나라에도 할 말을 하는 정치인인가 보다. 검증받았다. 네. 그런 거죠. 뭐 판독기 가동 뭐 네. 이렇게 그렇게 사실은 여론도 인터넷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나 통일부 폐지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 인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슈를 선점하는 것 자체는 우리도 조금 뭐 경계를 하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담이지만 중국 인권, 홍콩 인권 그렇게 관심 가지고 계신 분이 북한에 대한 인권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는 행보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만약에 근데 북한에 대해서도 더 세게 강경하게 발언하면 할수록 저는 보수가 똘똘 뭉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이준석 당대표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제일 어렵지만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정치를 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어떤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들을 보완하고 수정해가는 정치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건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되거든요. 네. 최대한 좀 다르더라도 서로 손잡고 또 갈등이 생긴다면 대화하고 하면서 그물을 넓게 쳐야 되는 그런 싸움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알아야 될 그런 사안들 그리고 또 유념했으면 하는 점들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또 좋은 주제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